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꾼님들, 일요일 오후 방송. 지금 우리 꾼님들 여행하시다 보면 또 정원에 공조팝 정말 많이 꽃 피어서 한들한들한 모습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정원에 공조팝 못 심으신 분들 꼭 추천하고 싶은 공조팝입니다. 장미 조팝도 예쁘지만 공조팝은 이렇게 공조팝이 커서 얘네들은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공조팝이 뭐랄까요? 활기차게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는 우리 꽃님들의 공조팝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도 꽃이 빠진 것 없이 이렇게 촘촘히 꽃들이 대부분 다 피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화분에 키우다 보니 꽃이 어떨 때는 물이 또 많이 갈 때도 있지만 적게 갈 때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고루고루 피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랍니다. 이제 얘들도 마지막 입고인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저녁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어제 주문하신 분들, 오늘 오전 주문하신 분들, 꽃님들, 저희 추가 박수찾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꽃님들 추가 박수찾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박수찾기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은 최소 3만원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문하신 분들에게 꽃은 우리 강사는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분 꽃님들 야생화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조팝 가격 대부분 공조팝 32,000원입니다. 내년에 이네들 마당 정원에서 흐드러지게 많이 꽃필 거랍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이렇지만 꽃님들 이네들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흐드러지게 많이 아마 필 거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에서 나무가 마른 가지 하나도 없이 끝에서 마당 정원에서는 정말로 이네들 예쁘게 핍니다. 하나만 심어도 엄청나게 이렇게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수로서는 추천하고 싶은 정원수의 하나입니다. 공조팝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브록스입니다. 브록스 올동됩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는 올동된 꽃들만 있습니다. 브록스 14,000원이랍니다. 브록스도 꽃님들 이게들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브록스 꽃 이렇게 됐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향풀이랍니다. 정향풀 별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 정향풀. 정향풀 올동 매우 잘 됩니다. 정향풀 11,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낭화도 이제 끝입니다. 금낭화 꽃은 없습니다. 금낭화. 그러네 내년을 위해서 금낭화 심으신 분들 7,000원이랍니다. 금낭화 꽃 없습니다. 금낭화 내년을 위해서 심으실 분들은 7,000원이랍니다. 금낭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보면 꽃님들 이렇게 제가 가보겠습니다. 목수구 대목수구 지금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목수구 저희가 휘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목수구 4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나멜수국입니다. 아나멜수국 아나멜수국 49,000원이랍니다. 7만원 정도 한다고 보십니다. 이 아이는 아나멜수국 49,000원이랍니다. 약 7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향수수국 꽃 대륜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 향기 정말 좋았습니다. 대륜 지금 얘 꽃이 지금 적기 때문에 얘를 따주면 또 꽃이 금세 핀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노란색
중눈이랍니다. 꽃이 중간 정도 크는데 이렇게 꽃망울 많습니다. 꽃 많이 핍니다. 이 아이들 3월부터 11월까지 이 아이도 핀답니다. 진적색, 진적색 꽃이랍니다. 얘네를 진적색 꽃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유럽 사계 장미 25,000원씩이랍니다. 유럽 사계 장미 25,000원씩이랍니다. 오, 이 아이들은 이제 베란다 정원의 하초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정캄파놀라, 정캄파놀라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얼동이 됩니다. 정캄파놀라 7,000원이랍니다. 정캄파놀라 7,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벨리아는 얼동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 얘들 베란다 정원에서는 물론 계속 꼭 지금 늦가을까지 볼수 있지만 마당 정원에서도 늦가을까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들여놓으셔도 정말로 노벨리아 예쁩니다. 만원이랍니다. 얼큰 사계곡 이렇게 있습니다. 얼큰 사계곡 4,000원입니다. 얼큰 사계곡 4,000원입니다.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 장미입니다. 찔레 장미 12,000원입니다. 찔레 장미 이렇게 있습니다. 예뻐요. 손톱만한 찔레 장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찔레 장미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흑공예비듬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공예비듬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라솔 옆으로 뻗어가게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파라솔 12,000원 하나 있습니다. 이끼용담입니다. 꽃님들 이끼용담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고요. 꽃님들 이끼용담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해서 예쁘답니다. 이끼용담 4,000원이랍니다. 애기지선이 오늘은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얼동됩니다. 애기지선이 아 붕큽니다. 얘네들은 애기지선이 소분 아닙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동초 하나 있습니다. 인동초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 아이 지금 하나 물려 있고 지금 인동초 약간 좀 상했다고 표현해야 될까? 인동초 25,000원 했는데요. 인동초 이 아이 여기도 꽃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동초 그래서 2만원이랍니다. 대부분 25,000원이었는데 2만원입니다. 그리고 삼색병꽃입니다. 얘도 두 개밖에 화분이 없습니다. 삼색병꽃 마당정원의 정원수 삼색병꽃 두개 있습니다. 26,000원이랍니다. 꽁의다리 아 꽁의다리 아직 꽃은 안 피었지만 얘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아직 꽃님들을 못 찾아갔습니다. 39,000원이랍니다. 꽁의다리 약 5만원 정도 하는 아이인데요. 39,000원이랍니다. 꽁의다리입니다. 그리고 2번 의아리 22,000원이랍니다. 2번 의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겹인 것 같습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운간초입니다. 운간초 4,000원입니다. 운간초도 지피식물로 제가 좋다고 꽃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얘네들은 습한 곳은 안 좋습니다. 얘는 녹을 수 있습니다. 운간초. 오, 그리고 하이트 말발돌이 13,000원입니다. 오늘 우리 꽃님들도 하이트 말발돌이 보고, 아, 하이트 말발돌이 들어왔구나. 이러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요. 아, 예뻐요. 하이트 말발돌이 13,000원이랍니다. 등심부꽃 이렇게 꽃이 피는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런데 이네들은 꽃 없습니다. 꽃님들 등심부꽃 4,000원입니다. 우리 꽃님 한 분이 울릉도를 가셨는데요. 너무 금자나 꽃이 많이 피어서 너무너무 예뻤다고 금자나를 꽃님이 너무 예쁜 꽃 마당에 심을래요 라고 꽃을 사가시네요. 4,000원입니다. 저는 울릉도 아직 못 가봐서 집집마다 이렇게 노란 꽃이 그리고 아주 많이 심어져 있다고 꽃님이 그러시네. 아주 예뻤다고 군락으로 심으니까 너무 예뻤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00원입니다.
설채입니다. 설채. 보라색 설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늘 인기쟁이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는 백리향. 백리향. 4,000원입니다. 그리고 삼비탈. 삼비탈 오늘 10,000원 했습니다. 삼비탈 12,000원인데요. 얼똥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삼비탈. 아주 작은 꽃이, 오랫동안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들. 삼비탈 얼똥됩니다. 넘어졌어요. 10,000원입니다. 아이고, 투텀비댄스 4,500원입니다. 꽃님들, 투텀비댄스, 아, 예쁘지요? 아내가 꼭 해바라기 같고, 예뻐요, 예뻐. 4,500원입니다. 제 눈에 너무 예뻐서, 우리 아가야들이. 아, 예쁘다. 얘도 예쁘죠? 어, 예뻐요. 꽃 많이 피면 얘 정말 예쁩니다. 사르비아. 빨간, 사르비아는 빨간색이 주로인데요. 사르비아. 3,000원이랍니다. 사르비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르비아. 그리고, 체리세이지. 소체리세이즈. 소체리세이즈. 4,000원입니다. 초체리세이즈. 4,000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입니다. 저 무화과 정말 좋아합니다. 꽃님분들. 얘 빨간색 큰 무화과랍니다. 맛있는 무화과. 7,000원이랍니다. 춘절국, 붕큽니다. 춘절국. 5,000원입니다. 춘절국 꼭 이렇게 피는데요. 아우, 여기 온실에 뜨거워서 이네들이 지금 이렇게 고개 숙여서 근데 분 좋고. 아주 묵은둥입니다. 5,000원입니다. 아, 달맞이가 꽃이 피었으면 좋을 텐데요. 달맞이 꽃이 아직 안 피어졌어요. 달맞이, 노랑 달맞이 4,000원입니다. 은쑥, 은쑥 습한데 심으시면 안 좋습니다. 은쑥, 2,000원이랍니다. 은쑥,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아주가는 집비식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덕 같은 데도 아주 좋고요. 아주가 지금은 꽃대가 하나씩 있지만 아주가 꽃 많이 핀답니다.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꽃 중에 안개꽃이 예뻐요. 사랑스럽고 마당 정원에서. 4,000원입니다. 안개꽃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애들 고개 숙였어요. 바람을 많이 불고 이랬어요. 안개꽃 4,000원입니다. 아틀란티스. 얘는 말할 것도 없이 또 저렴하게도 입고가 되었지요. 얼똥 매우 잘 되고요. 돌담산 좋고 얘는 습한 거 아주아주 싫어합니다. 6,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미스김 나일락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중 미스김 나일락.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잉글리시 나벤다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핑크 장구채. 핑크 장구채. 핑크 장구채.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박하무늬. 5,000원입니다. 박하무늬. 1번 달리아. 1번 달리아 랜덤입니다. 6,000원이랍니다. 1번 달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달리아는 랜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네요. 그래서 색상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6,000원입니다. 백두기린초랍니다. 백두기린초. 백두기린초 꽃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백두기린초 4,000원이랍니다. 저희 토플, 여기 봐보세요. 이 토플 한번 사진 보여드려 볼까요? 토플? 토플 4,000원인데요. 토플 꽃을 보시면, 이렇게 핍니다. 토플 꽃, 이렇게 핍니다. 토플. 아, 예뻐요. 토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 응가자니아, 응가자니아입니다. 응가자니아. 이렇게 꽃이 피는 응가자니아, 얼똥대는 응가자니아,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3만 원이랍니다. 응가자니아. 그리고 이에 예, 우리 꽃님이 애목대로 키우신다 그러는데 정말 애목대로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꽃이 큽니다. 약간 다른
목수구개비에 꽃이 좀 커요. 그래서 애목대로 키우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애목대로 하나 키워보렵니다. 하이트 목마갈이 5,000원입니다. 저도 애목대로 하나 키워야 될것 같아요. 핑크 발광 별 하이트 각각 14,000원입니다. 얘는 하이트 별수고, 얘는 빨강 별수고, 얘는 핑크 별수국입니다. 핑크 별수국. 얘는 두대 별수국입니다. 핑크, 빨강, 별, 하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14,000원씩입니다. 수국. 그리고 얘네들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12,000원입니다. 산수국 12,000원씩입니다. 두 대씩입니다. 산수국 12,000원씩입니다. 사스타데이지 꽃님들, 아, 예뻐요. 제가 다른 댁에 사스타데이 꽃핀 거를 보았는데요. 아, 아주 깔끔하니 하얀이 너무 예쁩니다. 사스타데이, 그리고 올동 매우 잘 됩니다. 5,000원입니다. 사스타데이지 5,000원입니다. 데드리 카네이션. 9,000원이랍니다. 얼똥된답니다. 저 얼똥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농원에 알아보니까 얼똥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예뻐요. 테누리 카네이션 9,000원이랍니다. 아스틸베 빨간색인지 핑크색인지 모르겠어요. 잘. 아스틸베 얼똥 매우 잘 됩니다. 아스틸베는 꽃님들 약간 그늘진 곳이 더 좋습니다. 꽃이 오래 간다고 볼까요? 수명이 아스틸베 약간 그늘진 곳에 키우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00원입니다. 정색 델피늄 올동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한번 정도 보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정델피늄이랍니다. 그리고 보라메발톱이랍니다. 보라색 메발톱. 5,000원이랍니다. 이제 메바풀들은 거의 끝나갑니다. 옥자마 4,000원입니다. 호수타입니다. 호수타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저희 마당 정원에도 호수타 있는데요. 마당 정원에 호수타 지금 딱이 호수타는 5개 입고가 됐는데 마당 정원에 호수타 있는데 아 예뻐요. 이 아이들 새그 입이 힘도 있고, 그, 뭐랄까, 수세도 아주 풍성해져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요. 호수타 9,000원입니다. 그리고 멕시칸 세이즈, 따뜻한 지역에서 얼동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멕시칸 세이즈 꽃. 얘들 많이 핍니다. 멕시칸 세이즈 6,000원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4월 30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010-6284-8558번이랍니다. 프록스 14,000원, 공접밥 32,000원, 정향풀 10,000원, 아나멜수국 49,000원, 향수 사계장미 25,000원, 중 캄파놀라 7,000원, 노벨리아 10,000원, 얼큰사계국 4,000원, 찔레장미 12,000원, 흑공예비등 3,000원, 애기지손이 9,000원, 대인동초 20,000원, 삼색병꽃 26,000원, 꽁의다리 39,000원, 보라의아리 22,000원, 웅간초 4,000원, 하이트말발돌이 13,000원, 등심붓꽃 4,000원, 금자나 4,000원, 솔채 4,000원, 백냥 4,000원, 투텐비댄스 4,500원, 산비탈 10,000원, 사르비아 3,000원, 체리세이지 4,000원, 무화과 7,000원, 춘절곡 5,000원, 노랑달맞이 4,000원, 운쑥 2,000원, 아주가 4,000원, 야생안개 4,000원, 아틀란티스 6,000원, 미스김나일랑 12,000원, 파카 5,000원, 달리아 6,000원, 백두기린초 4,000원, 터플 4,000원, 하이트 목마갈의 꽃님들 애목대로 잡아보세요. 꽃이 커서 예뻐요. 5,000원 하이트 별 핑크 빨강 수국 14,000원 산수국 12,000원
사스타데이지 5초는 테드리 카네이션 9천 아스틸베 15,000 5번청 델피늄 12,000원 보라매 발톱 5,000원 옥자마 4,000원 오스타 9,000원 멕시칸 세이지 6,000원 금낭하 7,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